자, 이번에는 유닛 A셀 넘버 4 A, B 합니다. A, B 기자 자, 음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듣는 걸로 하고요. 또 칠판을 안 꺼내놨네. 칠판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리포터. 네. 영화가 여러 편 나왔죠. 네, 그냥 한편 정도는 본것 같아. 근데 사실 좀 우리 세대는 좀 지루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픽 효과는 정말 죽여줬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자, be killed by를 별표치고요. 여기 비동사 쓰고 동사에 ed나 또는 과거분에서 과거분사. 예. 자, 이거를 비동사 플러스 이거를 우리는 수동태로 수동태. 킬이 죽이다입니다. 죽이다. 아이고 미안해. 킬이 죽이다인데 be killed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야. 살해되다 그 말이야. 죽었다 그 말이야. 바이는 누구누구에 의해 그죠. 뭐뭐에 의해 그죠. 뒤에 거 나온 거에 의해. 수동태는 중학교 2학년 좀 후반부 가면 나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네. 자, 위저드는 마법사고요. 헤이슨 싫어다. 헤이 싫어다. 홈타운 고향. 아울은 부엉이다. 부엉이. 부엉이 갖다 놓으면 뭐 돈을 많이 번대나? 뭐 그런 말도 있던데. 오, 올빼미네. 부엉인 줄 알았습니다. 올빼미랑 부엉이는 다른가? 메시지 있고요. 그다음에 매직 마법이고 스킬은 기술이고요. 나이 죽었는데요. 그때 죽었을 때의 상태가 올드에이지야.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죽다 그 말이야. 자, 와투드는 무엇을 할지 그 말이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자, 해리포터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죠? Has no parents. 그죠? They were killed. 그들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어요? 예. Wizard. 마법사죠? 예. 해리가 살아요. 근데 누구랑 살아요? 그의 aunt와 uncle. 고모나 이모나, 그죠? 예. 숙모나 뭐. uncle은 삼촌. 그 뭐랄까 여자는 다 엔트로 부르나 봐 그죠? 남자는 다 엉클이고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은 누구냐면 여기서 엔트하고 엉클이 엉클 그들은 친절하지 않다 그죠? 누구에게 방향이죠? 그에게 그죠? 그에게 해리에게 그죠? 자 해리는 느낍니다 늘 외로움 느끼죠 외로움 이게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외로움 그는 싫어합니다 헤이츠 뭐를 주어 동사 목적어 그의 고향 마을을요. 어느 날 그죠? 올빼미가 한 올빼미가 가져옵니다. 그에게 사형식 뭐를 메시지 하나를 그죠? 자, 어 메시지를 뒤에서 한번 더쓸 때는 이게 더 메시지를 쓴다 그죠? 그에게 말해줍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그죠? 자, 그 메시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학교에 가라고요. 텔 사람 투 동사하면 주어는 사람에게 투 동사라고 말하다야. 학교를 가라고 말하는데요. 요거라고 불리우느냐? 요거 조심하자 여기서 텔이 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부르다가 아니라 불리우는 그 불리우는 그 말이야. 그래서 호그와츠라고 불리우는 학교에 가라고 말합니다. 해리는 가죠. 호그와츠에. 뭐 가지고요? 희망과 꿈을 가지고 갑니다. 그는 배워요. 마법술을요. 바로부터 이거 사람이죠. 예. 올드 티처 나이든 선생님인가 봐. 그죠? 그의 부모님이 나이가 연로해서 죽었나요? 아니죠. 예, 살해당했죠.
그는 행복했어요. 엔트 원클 아니죠, 그죠? 네. 기분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그죠? 좋았어요. 왜냐하면 위에 희망, 꿈 이런 말 있거든. 그래서 좋았다. 자, 여기 excited, be excited to 하면 to 동사 하게 돼서 기분이 매우 좋다고 말해요. 네, 이렇게 주고 자, be born.
자, 비번 들어갑니다. 비번. 네, 비번도 해리포터 이야기입니다. 단어부터 가볼까? 단어. 자, 둠에 지금 마법을 부리다. 두가 하다죠. 마법을 하는 거, 마법을 부리는 거. 그죠? 파이트가 싸우다죠. 위드는 누구누구 와니까, 그죠? 누구누구와 싸우다. 그죠? 리얼라이즈는 깨닫다 또는 이해하다. 그죠? 여기서는 깨닫다. 자, 입을 하면은 사악한. 입을. Get hurt. 이때 hurt는 PP입니다. PP. 그래서 다치다 봐요. 부상을 입은 겁니다. 다치다. 배드리는 몹시. Get well은 나아지다. 회복하는 거. Right away는 즉시 바로. 자. 자, 지금 해리포터가 호그워트라는 학교 갔죠? 여기서 이 누굽니까? 덤블레도르입니까? 이 사람이 가르칩니다. 이 티치는요, 동화교과서 2학년 일과에 나오는 문법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보여주다, 가르치다 등등등 뭐 보내다. 해리에게 많은 스킬, 기술, 능력 이런 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렇게다가 수여 동사. 일단 수여 동사라고만 적어 놓자. 자, 해리는, 해리포터는 배우죠. How to 동사는, 동사는 법입니다. How to 동사, 동사는 방법이야. To magic, 마술을 부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배우죠, 뭐를. How to fight, 싸우는 법도 배워요. When 하고요.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그러면 이때 when은 시간의 부사절에 쓰이는 접속사로 때, 해석을 때로 해줘. 주어가 동사할 때. 해리포터가 get old 하면 나이가 드는 건데, 더 나이가 들고, 그죠? 스트롱거, 더 강해질 때, 그죠? 그는 싸우는데요. 누가 싸우냐? 로드, 로드, 이렇게. 군주, 이 군주. 볼데모트라 싸운다, 볼데모트.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는, 안 되는 거지, realize. 해리는 알아요. 얘가 사악한 남자는 거야. 입을 맨. 어떤 사악한 남자? 요 후를 앞에는 맨을 생각하고요. 뒤에 동사가 나니까 얘를 주어를 보면 그 사악한 남자는 그 부모님들을 죽였어요. 아, 그의 부모님을 죽인 사악한 남자라는 거를 알아요.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얘랑 싸우고 있을 때 동안에, 그죠? 해리는 get 헐트 다치는데요. 몹시도 많이 다쳐요. 그러나 get well, right away, 바로 get well, 나아져요. 그 말이야. 네. 어려운 거는 없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거 왜 이래가 자꾸. 자, 키 스트럭처를 하겠습니다. 키 스트럭처. 여기까지 해줘야 돼. 요거. 자, 음운사 플러스 투 부정사, 언제 또는 어디서 무엇을 뭐뭐 해야 하는지. We didn't know, 몰랐어요. 뭘요? Why the dogs were barking. 개들이 왜 짖고 있는지. 그죠? 그녀는 원했어요. To know, 알기 원했어요. 그죠? 왜요? 음운사. 자, 개미들이 어디에서 스타트 되는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이거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 자, 음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뭐뭐 해야 할지. 그죠? The owl's message. 그 올빼미의, 여기도 부엉이 그랬네. 올빼미 메시지 말합니다. 그죠? 해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 해리는 배워요. How to 동사, 동사는 방법이죠.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두유노, 그죠? 음사 나오고 주어 동사입니다.
음운사 나오고 주어 동사입니다. 그죠? 이렇게. 네, 미안해. 여기서 이만큼이 주어고 이게 동사고 왓이 보호입니다. 그녀 이름이 뭐인지. 그죠? 나에게 말해주세요. 음운사 주어 동사 더즈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음운사 주어 동사 이렇게. 샵이 언제였는지. 그죠? 이렇게. 자, 미즈리는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를요? 어디에서 만났지를. 음사 플러스 투부 정사 그랬죠? 음사 플러스 투부 정사. 그녀는 개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She wanted to know what the ants were doing이죠. What the ants were doing. 우리는 어떻게 수용하는지, 어떻게 수용하는지는 how to 동사죠. I didn't know. We didn't know how to swim. 그죠? 사람들은 지진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죠? People don't know 언제니까 when. 그죠? The earthquake will come.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